네, 서울 삼성 이상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, 감독님 올 시즌 삼성이 돌풍의 중심에 있습니다. 지금 세 경기를 치렀는데 지난 경기는 삼성 입장에서 옥의 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, 뭐 사실 시즌 전에 미디어데이나 이런 여러 언론에 통해서도 공격적인 농구를 많이 보여준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인 거에 좀 많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. 사실 뭐 물론 세 경기밖에 안 했지만 뭐 3점 슛이나 이런데 좀 많이 조금 외곽 수비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좀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. 네. 그 점에 있어서도 오늘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상대가 크레이그에 대한 수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상대 뭐 오리온스가 워낙 뭐 협력 수비가 좋다 보니까 상대들도 꽤 애를 먹고 사실 실질적으로 실점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최소 1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얼마만큼 그동안 보여줬던 공격력이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외곽 슛을 많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외곽 슛을 많이 허용하지 않고 수비만 잘 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홈에서 또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민 감독 만나봤습니다.